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2021년 소띠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2021년 1월 1일이 되어서 레고 코리아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신제품이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프로모션 증정품을 확인해봤더니 제가 위 영상에서 공유해드린 것과 차이가 있어서 AS 차원에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그 외 닌자고 시티가든에 대한 정보도 새로 입수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해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에 봬요. 현재 레고 코리아에서 진행 중인 새해 프로모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39,000원 이상 구입 시 레고 아이디어 40448 빈티지 카를 드립니다. 이건 제가 제일 바라던 풀모였는데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1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을 하며 재고가 소진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리포터 관련 제품 129,000원 이상 구입을 하면 증정하는 레고 해리포터 30628 몬스터의 몬스터복입니다. 와... 기준 구매이 179,000원이 아닌 것을 기뻐해야 되나요? 해리포터 마법책 시리즈 두개 가격인 89,000원 정도에 맞춰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새로 나온 해리포터 마법책 시리즈를 3개 이상 구입을 해야 하는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가 구입하러 레고 코리아 공홈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마법책 시리즈 4개 중에 2개가 품절이었습니다. 그래도 풀모를 위해 다른 해리포터 상품이라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뿔싸. 풀모가 장바구니에 담기질 않네요. 레고 해리포터 30628 몬스터의 몬스터북 풀모는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것 역시 소진 시 종료가 되는데요. 벌써 소진이 된 건 아닌지 아니면 레고 코리아 공홈의 일시적인 오류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레고 크리에이터 모듈러 10278 경찰서만 구입을 했고 40448 빈티지 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구입을 원했던 제품들은 빠르게 품절이 되어버려서 오프라인 레고 스토어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영상 편집이 빨리 끝났을 때 얘기지만요. 제가 전에 공유해드렸던 레고 닌자고 71741 닌자고 시티 가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정보가 공개되면 다시 공유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바로 떠버렸네요. 그런데 새로운 정보 이미지를 보고 제가 놀란 것은 가격이 기존에 알려진 299.99달러가 아니라 399.99달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성비 좋게 출시됐다고 좋아했었는데요. 그럼 그렇지. 레고가 그럴 리가 없지! 라고 실망을 했었는데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건 미화 399.99달러가 아니라 399.99 캐나다 달러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미화 299.99달러에 대한 희망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일에 발매 예정인데요. VIP 회원은 1월 14일부터 선주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주문이란 주문만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물건도 미리 보내준다는 것으로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회원이 VIP 회원이 되는 것은 공짜라는 것이죠.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혹시 레고 VIP 회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니피규어가 20개라고 알려드렸었는데 19개의 미니피규어에 마스터 오의 강아지 한 마리까지 포함해서 20개네요. 골든 마스터 오는 역시 멋지군요. 캐주얼하게 옷을 입은 콜과 제이와 니아도 마음에 듭니다. 내부에 관한 사진도 몇 장 나왔는데 닌자고 역사 박물관과 초능력 무술대회와 관련 있는 마스터첸이 운영하는 국수가게도 보입니다. 닌자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공간인 닌자존과 닌자 컨트롤 타워도 보이네요. 높이는 전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71740 디즈니 캐슬과 비슷한 73cm입니다. 길이는 44cm, 폭은 33cm라고 하니 대략적인 크기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저 너머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브릭이 5685피스나 되는데 좀 더 꽉 채워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밖에도 레고 마블 이터널스의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유행병 때문에
개봉이 연기된 마블 이터널스의 개봉일에 맞춰서 출시가 되는 건지 2021년 11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와, 멋지다 마동석! 아니, 길가메시! 공개된 작품은 모두 4개로 76145 이터널스 공중 공습에 부품 수는 100% 서비스고요. 가격은 13.99 캐나다 달러입니다. 76154 내복 공격은 부품 수 197피스, 가격은 29.99 캐나다 달러고요. 76155 아리셈의 그림자에서의 부품 수는 493피스, 79.99 캐나다 달러네요. 마지막으로 76156 라이즈 오브 더 도모는 부품 수 1040피스에 가격은 119.99 캐나다 달러입니다. 번역은 제가 임밀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전 시리즈 중국 전용 풀모가 공개되었습니다. 레고 6351965 인력거인데요. 레고가 중국만 챙겨주는 거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라고 하죠 뭐. 아쉽게도 춘절 시리즈 프로모션은 없었습니다. 파고다, 그러니까 탑이죠. 탑하고 연등 풀모도 꽤 좋아 보였는데 말이죠. 나중에 설날이 되면 진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기대해 보기로 하죠. 오늘 준비한 AS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